멋과 미를 아시는 분들입니다. 여러분들의 어떤 이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으로 인해서 귀무자 우리 오니무사 시리즈가 너무나도 큰 인기와 사랑을 받고 있는 것 같다는 느낌이 가면 갈수록 더 크게 들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귀무자 시리즈인데 특주품을 이제 최초로 한번 저희가 보여드리고 싶어갖고 이렇게 영상 찍게 되었습니다. 귀무자만의 그 어떤 기본적인 그런 사양이나 그런 것들은 그대로 유지를 하되 이제 손님의 취향대로 바느질의 간격이라든지 그 외에 여러 가지 장식적인 부분들, 컬러, 데코레이션 부분들이죠. 이런 부분들을 손님 취향에 맞춰갖고 저희가 이제 제작해드린 그런 제품이거든요. 아, 서론이 길었습니다. 한번 보시죠. 잘한 것 같아요, 분해. 보시죠. 자, 우선은 저만 호면을 보겠습니다. 이야, 이거는 뭐 아주 특이한 그런 호면입니다. 아주 이뻐요. 그리고 우선은 우리 손님께서 가자리 실을 지금 데치콘으로 셀렉을 하셨어요. 컬러 자체가 어떻게 보면 약간 좀 세련된 느낌이 좀 날 수도 있죠, 그죠? 날개 길이도 굉장히 짧습니다. 그 다음에 아주 특이한 점 중에 하나가 아고에 쇼코가 들어갔는데 이런 식으로 지금 한 3분의 1 정도만 쇼코가 들어가고 위쪽은 일반 점사시가 들어가 있어요. 이런 공법도 공법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어떤 기법도 일본이라든지 한국에서 계속 지속적으로 이제 판매가 됐었던 그런 디자인이긴 하지만은 잘 안 나가죠. 이런 건 좀 드뭅니다. 명금과 포단, 뭐 안에 들어가는 호화만주 재료 이런 것들 모두 다 동일합니다. 기존의 우리 귀무자 세트와 또 하나의 특이사항이 자, 이 날개 부분이 원래 우리 쿠노메였는데 나나메로 되어 있습니다. 날개 접기가 좀 용이하다. 날개 접는데 좀 더 이제 멋진 모양을 낼 수 있다라는 의견들이 많이 있지만은 시각적인 그다음에 자기 만족 그런 부분에 의해서 이런 옵션을 선택하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무게 한 번만 재볼까요? 이거 1300 안 나갑니다. 1200g대 나갑니다. 1200g. 1109. 와. 우리 손님 두상이 좀 작기는 해요. 작으시기는 한데 자, 이렇게 가벼워서 좋은 물건인가요? 가벼우니까 좋은 점도 분명히 많지만은 단점도 분명히 존재를 합니다. 내 호면은 너의 호면보다 가볍기 때문에 내가 더 빠르다. 자, 호화는 뭐 크게 다를 게 없어요. 대신 이제 우리 가자리 실 자체가 데치콘이죠, 이것도. 이거는 진짜 끼자마자 진짜 시합 나갈 수 있는 그런 호환. 진짜 파지도 너무 좋고 이제 제 게 아니기 때문에 이제 만질 때 굉장히 좀 조심스럽습니다, 이게. 자, 값 보십시오. 그러니까 이 정도로 구매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되나. 멋과 미를 아시는 분들입니다. 이 쇼코와 점사시와의 이 만남. 이렇게 또 세팅을 해놓으신 겁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 디자인은 제가 한 게 아니에요. 손님이 그냥 해달라는 대로 제가 해드린 겁니다. 일제 하이바죠. 군청식도에다가 하이바 치고 이 얇은 도다에 이 두꺼운 문을 꼈는데도 각도도 잘 나오는 편이에요, 지금. 값도 아주 멋스럽습니다. 자, 갑상은, 아, 이거는 뭐, 구노메가 아니라 3mm 나나메 갑상입니다, 이거는. 손님이 구노메 사시 자체를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 분이셔갖고 오비 쪽도 그냥 3mm로 좀 누빔이 되어 있고 오타레 같은 경우도 3mm로 누빔이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스미라든지 뭐 오비 쪽의 뭐 장식들 이런 부분들은 기존에 있는 귀무자와 동일해요. 그 다음에 끈이라든지 끈의 폭이라든지 뭐 그 외 모든 옵션들 동일하고 또 이제 가자리 실만 데치콘으로 이렇게 또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깔끔한 이런 단정한 그런 어떤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어요. 이 데치콘 컬러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시원한 느낌이 들거든요. 쿨한 느낌. 제가 오늘 입은 또 옷 색깔 귀무자 최초의 커스텀 제품. 아! 이 제품 전에 커스텀 제품 하나가 또 있기자 최초로 소개를 해드려 봤고요, 여러분들. 항상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저희는 주문을 받는 동시에 최대한 빨리 물건을 보내드려야 다른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받은 주문을 늦게 보내는 것만큼 저희가 부담되는 상황이 없다고 보시면 돼요. 굉장히 부담이 됩니다. 제가 진짜 주말에 악몽 듣고 있다. 정말입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빨리 물건을 출고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시면 저희 사무실로 연락을 해주시고 가급적이면 전화를 주십시오. 오늘도 이렇게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 기회에 재밌는 콘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Victory and Challenge. 세현.